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모습인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베드로 전서도 2장 9절 말씀에도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빛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빛을 비출 수 있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의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을 살리는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나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인간은 처음부터 벌써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생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은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자도 내 마음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불신자도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를 아무리 노력으로, 아무리 많은 돈으로 점쟁이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알고 인간이 아무리 행복한 척해도 속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민족위원회에서 Our Christmas라는 다민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일날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또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파티를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 거의 130몇 명이라는 다민족들이 왔거든요. 이미 예배부에 참석하는 다민족들과 함께 또 모슬림인들이 많이 초대를 받았고, 그러니까 총 한국인 사역자들과 같이 하면 200뭐몇 명이 이렇게 모였더라고, 원내설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처음으로 다민족 위원회가 함께 원내스러운 그런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볼 때는 좋았던 이유가 함께라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외국인들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거는, 여태까지 저는 몰랐는데, 목회자지만 또 다민족 사역을 러시아 예배부 이렇게 인도를 해왔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또 말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한국 그 외국인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특별히 뭐가 좋았냐 했더니, 막 댄스 타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뭐 스페인 예배부나 뭐 이렇게 러시아나 좀 댄스 이런 문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즐기거든요. 유럽적, 미국적.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막 신나게 막 춤췄는데 막 망가지는 모습. 왜냐면 외국인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막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놀러 왔는데 어떻게 본인들이 주인이 아닌데 서가지고 댄스를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안 하는 짓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함께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역자들이, 외국인 사역자 하는 말이, 전에는 서로 예배국 외국인들 보면 인사조차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예원교회 온 어떤 사역자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예원교회로 옮겼거든요. 하는 얘기가,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가 맞아? 왜 서로 인사도 안 해? 똑같은 외국인인데 왜딱 보면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 이상하다. 이상한 교회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너무 우리가 정말 서로 알면서도 인사조차도 안 나눴다는 게 너무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참,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처음 온또 우리 그 방글라데시, 또 이집트,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랑 대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갈때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보자.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모슬림인이지만, 근데 그래서 꼭 커피타임 가지자 한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바로 묻는 게 언제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일단 1월 달좀 지나가면 갈게. 서강대에 그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237 나라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 우리의 모든 이런 시간, 우리 노력과 또이 보낸 시간들이,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아깝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이지만 많은 면에서 좀 서툴었지만, 어떤 면에서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근데 다만 당장 그 날이 딱 오니까 행복한 외국인들, 행복한 이 다민족들 너무 감사했어요. 예. 네. 그래서 또 만나고 싶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들으면서 참, 그냥 행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내용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입술로는 237, 237 하고, 항상 기도도 하고, 오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언약도 붙잡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과연, 입으로만 하는 237, 오천 종족 아닐까? 사실은 우리가 237 나라를 당장 갈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한 나라도 못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안 가도 되는 이유가, 한국이 이젠 237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인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젠 다민족, 다문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러시아는 130몇 개 나라가 살거든요. 같이 민족이.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익숙한데, 근데 한국에는 오직 한국 사람들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민족이 들어왔고, 그만큼 또 여러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범죄들이 더 늘어났죠. 예. 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가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용산 같은 거기도 가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그런 위험성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각자가 자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볼때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밟혀요. 이 세상에 이 문화와 이 불신자들 발 아래 밟혀요. 왜냐하면 신자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자는 신자예요. 신자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잡고 누리면서 비춰야 돼요.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우리가 비춰야 돼요.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믿기 싫어서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왜 우리한테 필요하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도 싫고. 네. 그 이유를 모르니까 왜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럼 신자가 그 답을 주지 못하면 그럼 불신자가 어떻게 뭘 듣고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는 자가 없으면 그 어떻게 듣냐.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그냥 당하기만 있어요. 네. 얼굴은 뭐다 좋아요. 다 괜찮아. 속은 안 그래요. 엄청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음식도 첫 번째 음식이 안 맞잖아요. 진짜 안 맞아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배탈도 나고 아프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진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 말은 불신자처럼 모든 뭔가를 노력과 방법과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불신자들이 볼때 웃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 세상적인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때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이라는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 138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빛을 비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비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오겠지? 성령 역사해 가지고 오겠지? 언젠가 아니에요. 1, 3, 8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인일조잖아요. 솔직히 삼인일조 또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3.1조가 왜 필요하겠어요? 무조건이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가 먼저 나와야 되고, 3.1조가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만나야 돼요. 뭐안 만나면 몰라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아니면 가짜 웃음, 어떻게 알아요?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도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만나지 않으면. 아, 모슬렘이니까 안 받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막 교회에 와라, 그래서 영접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안 됩니다. 도망쳐요. 일단 정말 친구로 잘 이렇게 사귀어놓고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 교회 놀러 와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방인 애들이 있어야 되고 렘넌트 애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 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다민족 위원회 크리스마스가 이방인 애들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픈해놔야 외국인들이 언젠가 지속적으로 올수 있어요. 문이, 성전의 문이 열려 있어야,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 빛이 항상 비춰야 보고 올수 있어요. 근데 문이 닫혀 있으면 와도 두드려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전이 우리가 이제 다 혼당했잖아요. 혼당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스타트만이잖아요. 스타트만이라는 거는 무조건 스타트만, 만명만 아니에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대상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새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건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는지, 뭐가 필요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한다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어요? 보증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내삶 속에 성취될 거라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속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지속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곧 오늘 바로 그 시간표,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시간표인데, 근데 우리가 지쳤어. 아, 이제 안 되겠다. 에이, 어차피 안 받아. 언젠가 오겠지. 근데 오늘이었어요. 그 시간표가. 항상 지속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전도자가 먼저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지쳐도 가야 됩니다. 지쳐도 만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는 그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어요. 도망쳐도 하나님이 끌고 와요. 차라리 순종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더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불순종하는 것보다, 끌려오는 것보다는, 그쵸?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고. 그래서 바울 보세요. 주일 강단 메시지 기억하시죠? 기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근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감옥 속에서. 감옥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한테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기쁨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뻐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전도만 생각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죽어도 그것 때문에 죽는다. 살아도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어떤 그 상황,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아, 이 생명은 내가 살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항상 도전해 봐야 됩니다.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준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정말 기도를 하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사람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항상 만날 때마다 빛을 발한다면 소금이 되어준다면 이 사람이 영혼 썩지를 않아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이니까 빛을 가지고 간 사람이니까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어둠 속에 죽을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중직자로 부름받은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중직자가 될 수도 없고 목회자도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네,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를 하시고 현장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